2023-2024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 KB스타즈와 우리은행,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경기가 이곳 KB스타즈 챔피언스파크에서 펼쳐집니다. KB스타즈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허예은, 염윤아, 김예진, 박지수, 강희슬 선수가 출격을 하겠습니다. 박지현, 박혜진, 나윤정, 최희샘, 김단비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선발로 낙점을 받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주는데요. 강희슬 터너라운드 들어갑니다. 다시 예. 결국 기업고 득점을 해내고만을 하는 지수. 그렇죠. 외곽 지금 파울컬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욱더 부딪혀지면서 공격적으로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강희슬의 득점 등지면서 자 김단비 거치면서 딥스리 들어갑니다. 박혜진. 네. 현역 선수 가운데 우승 경험이 가장 많은 맞습니다. 선수잖아요. 네. 자, 강희슬 딥스리 석점에는 석점으로 우승하는 KB스타즈. 이 무게감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예, 박혜진. 아하, 혹시 들어갑니다. 박지수. 아하, 뱅크샷 득점. 자, 안쪽에 시계점이 있는데요. 일단 바깥쪽으로 빼주죠. 박지현 침투에 들어갑니다. 박혜진, 김단비! 들어갑니다! 3점! 놓칠 뻔 했는데요. 허예은, 3포인트! 들어갑니다! 예. 김단비, 이명관. 김단비, 페인트존에서 풀업점퍼! 들어갑니다! 최이샘까지 거치면서 김단비. 빅존 레이어 들어갑니다. 동점. 네. 자 우리는 이제 돌파로서 득점을 쌓아가고 있어요. 박지현이 마크해주고 있죠. 박지수가 받아내면서 허예은 다시 한번 숙여주다가 샷클락 들어갑니다. 다시 앞서가는 KB스타즈. 뭐 상당히 좀 이명관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역전 우리은행 22-21 공격을 펼쳐 나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김단비 박지현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살아나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라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이은비 김단비 박혜진 다시 건네받았던 김단비 한번 속여주고요. 외곽에서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박혜진 돌면서 페이드웨이 들어갑니다. 역전 우리은행. 강희슬이 마크해주고 있습니다. 김단비 외곽쪽으로 돌려놓죠. 자, 고아라이 패스를 건네받고 하이포스트 들어갑니다. 격차를 석점으로 벌리는 우리은행. 자 박혜진 박지현에게 샷클락 3초 2초 슬리퍼 김단비. KB스타즈의 수비 조직력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말 재밌습니다. 딥3! 연속 석점 성공! 김단비! 여기서 뺏깁니다. 패스를 건네받고 허예은 외곽으로 돌리죠. 김민정 강희슬! 들어갑니다! 석점! 정의 패스를 건네받는 강희슬 또 한 번 석점 연속 석점포 강희슬 박지수 외곽으로 돌리죠 3포인트 들어갑니다 45-41 리바운드 박지현 김단비 외곽으로 돌립니다 한번 타이밍을 속여주고 김단비 더블팀 고아라이 패스를 건네받은 박지현 3포인트 들어갑니다. 있어요. 네, 예. 외곽슛이 없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50%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줬었는데요. 들어갑니다. 58-48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냈었던 이은미 선수였습니다. 김단비 외곽으로 빼줍니다. 3포인트 깔끔합니다. 자, 그래도 다시 우리은행의 공격 전환. 최이샘 됐습니다. 몸을 던지면서 이은미. 오, 네. 오. 그리고 우리은행의 공격입니다. 석점 전환.
역습 역전 우리은행 2라운드 박해진 그리고 박지현에게 반칙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와도 성공하면서 66대 62 넉점차.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우리은행 우리원 2023-2024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홈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KB스타즈를 상대로 우리은행이 71.9%의 확률을 선점합니다. 네. 자,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승리의 주역인 나윤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 사실 홈에서 무패를 달리던 KB스타즈였는데 그 무패 신화를 깨뜨리게 됐습니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도 좀 믿기지 않고요. 이겼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조금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나윤정 선수가 승부처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특히나 4쿼터의 득점이 상당했습니다. 좀 어떤 부분에 신경 썼는데 이 부분이 주요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계속 치고 나기도 했고 4쿼터 갈수록 이제 저희는 후반에 빠르게 밀고 빠르게 공격하는 게 저희의 전략이라면 전략이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잘 통한 것 같아요. 그 역전을 만들어냈던 그 속공 상황에서의 석점슛 성공하고 나서 정말 포효를 하시던데 그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농구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요. 쏠 때까지도 오늘 슛 던진 게 모두 이게 들어갈까라는 감정으로 약간 던졌던 것 같은데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플레이오프 때 좀 출전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또 챔프전 들어서 나윤정 선수의 활약으로 이렇게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이제 끝이 아니고 또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있잖아요. 네. 나윤정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더욱더 해야 할까요? 일단 챔피언 결정은 단판승이 아니라 일단 3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팀 모두가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차분한 경기로 많은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윤정 선수 좀 이렇게 긴장하는 선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상당히 좀 긴장이 돼 보이기는 해요. 네, 너무 들뜨는 것도 웃긴 것 같고 좀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오늘 여기 홈 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고 또 뭐 TV로 보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산에서도 그렇고 청주에서도 그렇고 팬분들이 정말 티셔츠까지 다 맞춰입고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거 항상 저희가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플레이오프, 템프전 계속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윤정 선수 앞으로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